19살 때부터라고 했는데 그 전까지 생활기록부 이런 것도 다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피고인 측에서 증거로 뭐를 제출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증거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면서 킹스프릿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노래를 듣고 나서도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당신은? 심장은 그냥 원래 계속 뛰고 있습니다. 더 세게 뛰지 않는다면 당신은? 락스테이션 없습니다. 만약에 판사님 옆에서 이런 짓을 하면은 아마 하지 않을까. 판사님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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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빠더너스 문상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로이어 프렌즈의 박성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님이세요? 아니, 아니, 좀 이제 말, 이제부터 좀 많은 걸 좀 조심해야겠네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 더 무섭네요. 네. 근데 저는 법에 대해서 무지하거든요. 법질행위 이런 거 있잖아요. 법질행위 아세요? 네. 법 무지행위. 그래서 법질행위로 할 생각이거든요, 제가. 아, 제 그렇군요. 혹시 한국지리는 좀 아시나요? 제가 또 이과 출신이어가지고 오, 오. 한국 지리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뭐니? 지지랭이시네요? 요렇게 할게요. 저희가 이제 좀 푸마시 같은 걸 좀 해야 될 거. 랭귀지 익스체인지처럼 모르는 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여기는 어디야? 하면 제가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네요. 사실 같은 가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법지상훈 지지성민 이 드라마는 국내 최초 군디컬 드라마 푸른 거탑. 이런 재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보면 되는 거래. 아, 네. 조중해, 라디오 한번 들어보게. 아, 라디오는 왜 말입니까? 이문식이가 라디오에 뭐 사연을 보냈는데 그거 뽑혔다고 너희들하고 꼭 같이 한번 들어보라 하더라. 자, 다음 사연은 마포구 사시는 이문식 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저는 제가 복무했던 부대로 예비군 훈련을 갔었습니다. 오랜만에 형제처럼 지내던 후임들도 만나고 아버지처럼 챙겨주셨던 행보관님도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미처 하고 나오지 못한 말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종훈아, 정말 고마웠고 미안하다. 날 용서해라. 미안하긴 뭐가 미안하다고. 자, 먼저 이 일은 100% 실화임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2년 전쯤 일일 겁니다. 2년 전? 2년 전? 2년 전 우리 없었을 때 실화 생각하는데. 초코파이 좋아하세요? 네, 저는 몽쉘을 더 좋아해요. 야, 최종훈! 이병! 최종훈! 너 아래서 초코파이 먹고 있지? 아니, 아닙니다! 아니, 이 자식아 먹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야, 빨리 문 열어봐. 빨리 문 열어봐, 이 자식아! 최종훈! 야, 문을 넌 나 죽여! 살려주십시오! 아우, 드러나 살려주십시오! 혼자 다시 쳐봐! 아우, 진짜! 아우, 살려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 네. 진짜 살려달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저대로 있으면 죽을 수 있어요, 저거. 그 화장실에 빠진 후로 그 최종훈 이병 근처엔 파리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파리란 별명까지 생겼답니다. 저 인간은 그냥 이런 젠장! 빨리 최파리 사건이 알려지다니 전국으로 나가는 방송에서 실명까지 까다니 이런 젠장! 명예훼손이죠, 이거는. 일단은 먼저 명예훼손이랑 모욕을 잘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법지. 사실을 적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박 변호사는 이혼남이다. 물론 저는 결혼도 해본 적은 없긴 하지만. 네, 다행이다. 근데 문쌤이 어디 가가지고 박 변호사 그 한번 갔다 오고 나더니 요즘 뭐 개판이던데? 사실이 아닌 거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허위 사실 적시면 명예훼손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제가 실제로 갔다 왔어요. 저는 사실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밝히기 싫었어요. 터지면서 저의 명예가 떨어졌다. 네. 이런 게 명예훼손이고
문쌤이 저한테 박 변호사는 근데 너무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주관적으로 이런 것들이 모욕이 되는 거죠. 이제 명예훼손은 뭐 사실이 네. 뭐 그게 진짜든 가짜든 간에 어쨌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내 명예가 떨어지는 거고 네. 모욕죄라는 거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는 거.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요건이 그렇고 모욕이든 명예훼손이든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여기는 게 전파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전파? 그러니까 판례에서는 전파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문쌤이랑 둘이 있는데 제가 막 쌍욕을 박았어요. 문쌤한테만. 네. 이거는 모욕죄가 안 돼요. 어, 근데 변호사님도 쌍욕 박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아. 다음 에피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수명! 여자친구 있냐?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 시끄러워. 오, 씨, 목소리 살아있네. 야,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쁘냐? 뭐, 괜찮습니다. 우린 말을 믿지 않아! 사진! 사진 가져와! 여자친구도 박력이 넘치신다. 이제 내 차례구만. 어쩌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네가 왜 이러십니까? 소대 전통인데 할 건 해야지 말입니다. 저런 전통이 있나요, 실제로? 저희 부대도 있었어요. 신병 오면 신병 전통 같은 게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가야 신병? 너 총 어디 있어? 이렇게 앉아놓고 저 혼자 팔려. 설마, 너 총 안 싸운 거야? 웃어. 너 이 자식 총 안 싸우면 영창 가는 거 몰라? 당장 PX 가서 총 안 자로 싸워! 김서민이. 저거는 쌍팔년도에 이미 끝난 심하십니다. 트렌드 아닌가요? 동작감한테 하던 거예요, 동작감한테. 자식이 고참이 까라면 까지 어디서 말 대답이야! 허헐. 도시전설처럼 루머로 있었던 게 뭐 몸에 뭐 70% 이상을 해야 뭐 군대를 안 간다. 그 실제로 문신은 얼마나 있어요? 군대를 안 가나요? 정말 그 팔다리, 등, 배 이런 데 문신으로 꽉 채워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다 문신하고 나서 군대를 빼면 되는 거냐? 또 그건 아니에요. Nope. 제가 원래 굉장히 착실한 사람이에요. 그냥 뭐 문신이 아니라 그냥 뭐 바늘로 찔리기만 해도 굉장히 아파할 것 같은 사람인데 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제 차곡차곡 뭐 용이 들어오고 잉어가 뛰놀기 시작하더니 뒤에 갑자기 무서운 얼굴한 도깨비 생기고 막 네. 그러니 결국 꽉 채웠어요. 그 정황상 누가 봐도 군대를 빼기 위해서 일부러 문신을 채워넣은 거잖아요. 맞아요. 이러면 이제 병역기피가 돼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가 있죠. 이게 19살 때부터라고 했는데 그 전까지 뭐 생활기록부 이런 것도 다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피고인 측에서 증거로 뭐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증거를 예를 들면 스매스와 킹스빌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 이 노래 듣고 나서도 심장 뛰지 않는다면 당신은? 심장은 원래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더 세게 뛰지 않는다면 당신은? 락스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판사 옆에서 이런 짓을 하면은 아마 더 안 좋아지지 판사님도? 않을까. 문쌤도 혹시 문신 있어요? 어? 아니요. 그래요? 왠지 문신, 문쌤 뭐 둘 다 초성이 같아가지고 하나쯤 있을 줄 알았는데. 변호사님 그럼 똥 많이 싸시나요? 나 오늘 여기서 하루만 재워주라. 괜찮지? 아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병사들하고 내부반에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신경 쓰지 마. 사단장님의 잠자리는 누가 맡을 건가? 뭐야? 아무도 없어? 군인이 이렇게 용기들이 없어? 저희 소대가 맡겠습니다. 황소희! 그래, 니네 소대가!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 때 예라고 하는 게 진정한 용기라고 배웠습니다. 제게만 맡겨주신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편안한 엄마풍 같은 잠자리 제가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왜 안 된다는 거야? 벌써 다 얘기를 한다고! 케빈 그 자식 코 한번 골면 난리 납니다. 예? 탱크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단장님하고 같이 잡니까? 제이씨! 케빈,
오늘은 절대로 코 골지 마라. 코 골면 죽일 거다. 아주 살짝만 골아도 죽일 거다. 숨소리가 커도 죽일 거다. 이를 갈아도 죽일 거다. 알겠나? 오 마이 갓. 어떡하지? 오늘은 절대 코 골면 안 되는데. 순서도 하겠습니다. 그래. 앉으면 되잖아. 앉으면 코 안 골 거 아니야? 난 무슨 전쟁이 난 줄 알았네. 무슨 포탄 터지는 소린 줄 알았네. 뭐구나 얘가. 아휴. 저기 사단장님, 잠을 다른 곳에서 주무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휴, 야 괜찮아.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정동남 선생님이 있잖아요. 정동남 선생님 저희 작업실 근처 사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세요 이렇게. 약간 근데 TMI. 맞아요. 저 좀 아는 척하고 좀 친한 척하고 싶어서 이거 하거든요. 근데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쓰지마 신경 쓰지마. 아니 저 그래도 좀 오죽 피곤하면 이렇게 코를 골겠냐. 그리고 내가 지금 딴 데로 옮기면은 얘가 뭐가 되겠네. 그냥 자라. 자 자 마이 갓. 설마 내가 또.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에라이. 야 빨리 동자 불러와 빨리. 여기서는 이제 법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옆에서 그 코를 곤 그 군인이 일부러 옆에 계신 분의 그 귀 고막에서 피가 나도록 하려고 이제 귀에 대고 이렇게 뭐 소리를 지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빨아들이거나 고막 터뜨리려고.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 고의로 한 건 아니죠. 네. 그러면은 이제 과실로 했다는 건데 네.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다. 과실치상죄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과실치상 너무 무서워 뭔가. 과실이란 건 결국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네. 내가 온전히 이렇게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조심을 하지 않았다. 조심해야 되는 걸 요구를 하려면은 그 사람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네? 예측 가능성. 이렇게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안 할 수도 있겠다. 회피 가능성.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애초에 코를 곤다고 해서 귀에서 피가 난다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근데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위험한 생각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랑 비슷한 걸 제가 어디 서프라이즈인가 어디서 본 건데 영국인가 어디서 발냄새가 너무 심해서 옆 사람이 돌아가신 거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아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신발을 벗었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옆에 자던 사람이 죽은 게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확실히 되는 거죠. 예측을 못 하더라도 발냄새는 사람 죽나 했는데 실제로 죽고 부검하면은 뭐 포르말린 같은 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망했으니까 이번엔 과실치상이 아니라 과실치상 과실치사로 가게 되는데 이 경우도 네.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제 발냄새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과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순전히 그 발냄새 때문에 이제 건강한 사람이 죽진 않았을 거고 아마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이 좀 맡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좀 너무 놀라서 그 발냄새가 트리거가 되긴 했지만 변호사님 친구분들은 없으세요? 네? 이제 변호사님 이제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이성 친구. 아 갑자기 그건 왜? 그냥 저도 그냥 소개팅 하실래요? 어? 네. 거절은 안 하시네.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저랑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네네네. 이제 좀 많이 듣다 보면 나중에 만났을 때 널 만나지 않았으면 난 내 마음 속에 평생 갇혀 있었을 거야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잠 안 올 때 다음 주에도 해주실 거죠? 아, 네, 그럼요. 저 나쁘지 않아요? 법지?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계속 좋은데요? 저도요, 짓지. 어쨌든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2편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드라마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드라마가 뭐 재미로 보니까 그렇긴 한데 정말 철저하게 그 법조인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연애든 뭐 로맨스든 뭐 무슨 개그든 간에 거의 다 범죄 스릴러예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리뷰하려면 뭐 끝도 없겠죠?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나를 잡고서 네. 넷플릭스를 저희 집에서 변호사님 제가 초대해서 집에서요? 네네네 보는 걸로 하고 라면도 끓여주시나요? 친구분 오시는 거 보고서 제가 한번 네 감사합니다. 번호 좀 그 친구분들 좀 혹시 뭐 사진첩이라도 그런 게 있으세요? 아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이성 친구가 딱히 아이씨. 남자친구는 많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거 뭔 소용이야? 스키찬은 밤 스키찬 사연 하나 도착했어요. 사연자가 여기 있어요. 아 그래요? 개꿀 빨다 왔고 와 세상에 고소가? 푸른거탑에 달린 댓글인 거죠. 성지순례 이렇게 쓸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군대에서 이거 보고 있는 내 인생의 레전드다. 네, 오늘 분대입니다. 쏘는 거지 말입니다. 나 오늘 돈 없으니까 각자 더티페이 하자. 더티페이가 아니라 더치페이지 말입니다. 아유, 무식한 놈아. 자기 거 임마 각자 낸다 그래갖고 지저분하다 그래갖고 더티페이 아니야. 이씨. 에이, 더티페이라는 말 어디 있습니까? 더치페이지. 너 내기할래? 더치페이가 맞지 말입니다. 아, 저 뭐 여기 뭐. 티페이! 더티페이가 맞습니다. 더티페이! 야, 김병장, 너 표정이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어? 다음 주 우리 아버지 육갑이시래. 장남이란 놈이 아버지 육갑 하시는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육갑? 육갑이라니? 설마 회갑? 아니 휴가증이라도 있으면 나가서 아버지 육갑 하시는 거 보겠는데 뭐 지금 회갑을 육갑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고 전화해서 다음 주에 육갑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구나. 돌겠다 진짜. 군대에 있으니 뭐 어쩔 수 없잖아. 아버지도 이해해 주시겠지 뭐. 천상 다음 칠갑 때나 잘해드려야. 칠갑? 그래 살짝 돌려서 힌트를 주는 거야. 그럼 알아듣겠지. 김병장님. 왜? 작년에 저희 아버지도 회갑이셨는데 작은 누나 출장 때문에 참석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회갑이 뭔 대수냐며 쿨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니네 아버지 은근히 나이가 많으시다. 에? 아니 그게 무슨 회갑이면 80 아니야. 아이고 하여튼 남자 문지방 너울인만 있으면 그냥 이 막둥이를 낳고 그냥 아이고. 무식해. 너무 무식해. 어쩜 이렇게 무식할 수가. 지적하고 싶다. 지적하고 싶어 미치겠어.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아. 너무 답답해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 이런 젠장. 김분대장은 무식쟁이. 김분대장은 무식쟁이. 야 이용주! 면회객이 먹다 남긴 짜장면을 먹으려는 거야? 너 미쳤어! 저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누가 먹다 남긴 짜장면을 먹어?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장병님, 정희명도 드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랑 같이 드시지 말입니다. 아무리 짜장면이 먹고 싶어도 이건 아니라고. 싫으시면 모른 척이라도 해주십시오. 영주야, 정신 차려.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제대로 된 짜장면을 먹자. 이 고참이 너 반드시 짜장면 먹게 해줄게.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다령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점심 뭐냐? 오늘 점심 메뉴는 짜장면, 단무지, 김치 이상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게 무슨 짜장면이야! 이건 짜장면에 대한 모욕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인스턴트 짜장면 문화도 못하단 말입니다. 제게 괜히 입맛만 버렸구만. 그러자나 우리 이대로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직 최후의 방법이 하나 더 있다. 예, 여보세요. 예, 여기 짜장면 두 개만 배달해 주십시오. 여기가 어디냐는 말입니다. 상하이에 보면 반부지가 익어가는 계절. 왔다 왔어. 용자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자, 자, 형님 빨리 좀. 받아 받았어.